1012 S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은 820명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다고 할 때, 올해 여학생 수는 그랬지? 네. 그래서 먼저 여학생 수를 X라고 놓고,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봤어요. 너무 잘했다.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810-X에다가 8% 증가했으니까, 근데 그걸 참 거꾸로 했어요. 작년에서 올해에서 8%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820명이어서 남학생은 100분의 108%가 된데, 저는 그 올해를 뒀으니까 그걸, 작년을 네. 아니까. 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그치, 그치. 네. 아주 좋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올해 108분의 100. 거에다가 역수를 취해주면 작년에 네. 남학생 수가 나올 거고, 여학생도 그렇게 여학생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820이 820이 나와요. 돼서 이걸 풀면 되겠지. 네. 아주 좋고, 반대로도 할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냥 반대로 그 10명 감소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구, 그 작년 거를 구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근데 그 올해의 여학생 수 하니까 마지막에 또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아, 작년 거를 그러네. 하면. 그래가지고 이거가 올해를 X가 선택을 아니니까. 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설명이야.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네. 작년으로 갈 수도 있고, 작년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로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어. 이거의 장단점은 시간 순서라는 거야. 작년에서 올해로 가는 거의 장단점은 시간 순서라는 거고, 네. 이 올해에서 작년의 장점은 뭐냐면, 그 계산을 여학생 한번 수. 더 적게 할수 그지? 있잖아요. 여학생 수를 X라고 놓으면 X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잘했어. 1016번.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고, 8권씩 나누어 주면 11권이 부족하다. 한 사람에게 6권씩 나누어 주면 몇 권이 부족한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5권씩 나눠 주면 4권이 남으니까, 일단 X를 학생 수라고 했지? 네. 그러면 5권씩 나눠 주면 4권이 남으니까, 전체 권수는 5X 플러스 4고, 8개씩 나눠 주면 11권이 부족하니까 8X 마이너스 11이 됐지? 그래서 이걸 풀니까 X가 5가 돼서 5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일단 그 5x 더하기 4에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책 수를 구했고요. 공책수를 구했고, 그런 다음에 6권씩 나눠주면 그 5권이 남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5권이 답이 됐어요. 문제에서 그,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주 네. 잘했어. 1021번. 네.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에 3분의 1은 잠을 잤고, 12분의 1은 차를 탔으며, 4분의 1은 관광을 했다. 또 식사와 쇼핑 등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라 할 때, 무영이는 총몇 시간 동안 여행했는가? 그래서 유누의 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좀 계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식은 계산하기 전에 거를 쓰면 좋겠어. 어떻게 되겠어? 유누가 나머지 시간을 계산한 거지. 네. 그래서 1-3분의 1-12분의 1-4분의 1. 이게 나머지 시간에 대한 몇 분의 몇이라는 거잖아. 네. 분수지. 이거 곱하기 X를 한 것이 24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니까 3분의 1이 나온 거고, 네. 네. 그래서 X 72잘 구했어. 1026번. 지훈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가고,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한 후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지훈이네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지? 그래서 거리를 X라고 놓으면, 갈때 시간은 4분의 X,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 때는 3분의 X. 이걸 했는데 3시간에서 30분 쉰걸뺀 거지. 그래서 2분의 5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통분했고, X를 계산하면 7분의 30. 잘 구했어. 1030번. 두 지점 A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70km, 올 때는 시속 60km로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시간이 10분 더 걸렸다. 이때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는, 그랬지?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지. 시간으로 봤을 때갈 때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리고 거리를 X라고 놔야 되겠지. 그래서 70분의 X가 되고, 올 때는 60분의 X인데, 올 때는 갈 때보다 10분이 더 걸렸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된 거지. 이거는 아주 잘해서 시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거야, 분을.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 X는 70. 아주 잘 구했어. 1033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8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20m의 속력으로 동생을 따라갈 때, 형이 집을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랬지? 일단 그래서 차이는 요는 40m고, 아이디어로 풀었고, 너무 잘 풀었어. 같이 보자. 차이는 차이는? 40m고, 일단 10분은 동생이 먼저 출발했는데, 80m니까 일단 800m
500m 앞서고 있으니까 80 그치? 곱하기 10. 80 곱하기 10 앞서고 있는데 나누기 40하니까 20분이고 여기서 그치. 형이 집을 출발한 시간이니까 20분이 맞죠. 그렇지. 네. 아주 잘했어. 여기서는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8배. 먼저 몇 분 후가 x가 되겠지? x분 후에 동생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80 곱하기 10 더하기 x가 되겠지? 네. 형은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120에 x가 되겠지? 네. 두 개가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놓으면 풀어가지고 구해보면 나와요. 그래도 답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이 일단은 여기서도 아빠는 윤우의 아이디어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야. 네. 그런데 1차 방정식 단원은 풀이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지. 1036번 갑을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는 1.4km이다. 갑은 분속으로 60m로 을은 분속 8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출발한 거지.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하시오 그랬지. 윤우가 아이디어로 아주 잘 풀었지. 그래서 두 집 사이의 거리가 1400m, 메타로 바꿨고 그리고 1분에 140m씩 좁혀지니까 140으로 나누면 10분에서 10분 나온 거지. 네. 아빠도 이렇게 풀었을 거야. 너무 잘했고. 1차 방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x분 후에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400 나누기 1400은 아 60x 플러스 80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분배법칙 써서 이렇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x는 이거 나눠지겠네. 그치? 10 해서 10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다. 네. 1040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8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고 1100m의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렸다. 이때 열차의 길이는 그랬지? 네. 그럼 열차의 길이를 x라고 놨고 두 개의 속력이 같으니까 처음의 거리는 800 더하기 x가 기차의 길이 플러스 철교의 길이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 길이를 30초 동안 걸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나왔고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속력도 똑같잖아. 그래서 네. 거리는 1100 플러스 x가 되고 시간은 40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속력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네. 그래서 120 풀면 곱해가지고 그래서 구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x 잘 구했지? 네. 1044 6%의 소금물 450g이 있다. 여기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9%의 소금물이 되는가 그랬지? 네. 그래서 일단 450%면 소금이 얼마인지를 구했어요. 27g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 하면은 소금의 양이 나오지? 네. 그래서 소금이 이만큼이 나온 거고 그러고 여기서 물을 증발을 시켜도 소금의 양은 같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9%의 소금의 양이 그 100분의 9x가 27g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x를 그 100분의 9를 역수 취해가지고 이항시켜서 하면 300이 나왔어요. 아주 잘했어. 그래서 450에 300을 빼가지고 150 그래서 150g이 증발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1차 방정식으로 풀었네. 네? 아빠는 그럼 이제는 또 아이디어? 아이디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봐보자. 소금의 양은 똑같잖아. 아까 네가 네. 얘기한 것처럼. 근데 6%인데 450g이야 소금물이. 그지? 근데 이게 9%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물의 양이 줄어야 되겠지. 네. 근데 이게 얼마가 됐어? 2분의 3배가 됐지. 네. 그러면은 설마 여기는 물이 3분의 물이 3분의 2배가 되면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똑같 단 말이야. 이게 얼마가 되겠어? 300g이 되면 되겠지? 네. 그리고 차이가 얼마야? 얼마가 증발된 거야? 150g이 네. 증발된 거지. 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네. 재밌지 아이디어도? 네. 근데 이거는 좀 식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좀 그렇고 이거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이걸 푸는 거를 아빠는 권장을 해.